한 마을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. 귀신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, 자꾸. 귀신이 안 쓰고서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? 계십니까? 누구 혹시 안 계세요? 흉흉한 소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? 마냥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 1월 이 집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사고가 일어난 곳이 어딘가요? 방에서 싸우다가 도저히 못 봐오내고 있으니까 이 양반 뛰쳐나온 거예요. 걔 쫓아나와갖고서 여기다 머리를 지쳤다고 하는 거예요. 걔 두 군데 그렸었거든요. 아, 이게 다 핏자국이에요. 네, 진짜. 선명하게 남아있는 흔적들.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답니다. 법이 없어져서는 그 정도로 착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어간 착하도 안 했어. 사대인가.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놀랬지.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저러니까 동네 사람도 말라 놀랬지 뭐. 뭐가 뒤집혔는지 귀신이 씌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 뭐. 귀신이 안 씌고서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. 기계 설비 일을 하며 건실하게 살았다는 김 씨. 하지만 얼마 전부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. 사건 당일 김 씨가 폭력적으로 변하더니 급기야 참혹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는데요.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귀신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. 대체 살인 사건이 귀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? 안녕하세요. SBS 궁금한 이야기 말씀해주세요. 그날 김 씨의 상태가 몹시 심각했답니다. 사건이 발생하기 한 2주 전부터 그 정신병처럼 그 자신의 몸에 뭐 귀신이 돌았다 이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사건이 나던 날 그날부터 그날이 더 심해졌습니다. 심해져가지고 부인을 때리고 마치 큰 싸움이 난 듯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바로 이 깨진 거울이 사건의 시작이었답니다. 얼마 전부터 이상한 말투와 난폭한 행동을 보이던 김 씨가 그날은 급기야 아내를 폭행했다는 겁니다. 정신이 좀 이상한데 와서 태마의식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피의자를 그 거실에 이렇게 상체를 벗겨놓은 땅에 벗겨놓고 어깨 위에다가 이렇게 양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정신 차려라 귀신 좀 빠져나가라. 김 씨의 이상한 행동이 귀신에 씌는 현상, 즉 빙의라고 생각한 가족들은 마을에서 유명한 퇴마사를 불렀답니다. 그리고 퇴마의식을 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순간 갑자기 김 씨가 돌변하더니 괴성을 지르며 거울을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겁니다. 놀란 퇴마사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막무가내로 폭력을 휘둘렀고 퇴마사가 숨을 거둔 건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. 그때 김 씨의 모습은 정말 귀신의 빙이 된 듯 딴 사람 같았답니다.